안녕하세요. 3월 27일 수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퇴근길 톡톡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특히 울산의 각 지역별 후보자들 모시고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담 순서는 각 후보자 일정에 맞춰서 조율했다는 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출연하지 않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월 화... 저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동구 지역에 출마하신 후보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당 이장호 후보와 함께 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호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12분 3초 막 지났습니다. 김현경의 퇴근길 톡톡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 후보들과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함께하고 있고요. Yeah.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퇴근길 톡톡에서는 울산의 각 지역구별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후보들의 일상을 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집중적으로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저희가 일상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후보들의 측근의 인터뷰를 사전 인터뷰를 해왔었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측근의 인터뷰부터 들어볼게요.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알게 돼서요. 2년은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뚝심이 센 사람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반드시 해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업무 스타일도 일이 대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어떤 조직체계 안에서 미일 내일 따지시지 않고 빈 부분이 확인되면 직접 메꾸시고요.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업무도 실무진이 바빠서 막 정신 없으면 기자 교문도 직접 쓰시고 여러 가지 일을 직접 막 하시기도 합니다. 직장 업무든 정치 활동이든 이제 일을 안 하실 때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짬이 나면 멍때리기에 들어가십니다 나름의 휴식 방법 같습니다 푸근하고 친밀 감이 높으시고요. 어, 믿음직스러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푸바오 있잖아요. 자이언트 판다가 이제 별명이신데요. 체격이나 생김새도 그렇지만 성격 자체가 밝고 익살스럽다 보니까 후보님 따님도 판다 캐릭터를 직접 그려주신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아, 딱 맞는 별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후보님의 이미지가 시민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반전 매력이라고 하면 DIY라고 하죠. 나무나 철로 이제 직접 물건을 만드는데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웬만한 용접이나 전기 배선도 직접 다 하시고요. 취미삼아 만드신 난로, 테이블, 탁자, 의자 같은 물건들이 집에 앉습니다. 옥상에서 화초나 과실수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타고난 손재주가 반전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를 즐겨 보세요. 우리 후보님 알고리즘에 주로 연결되는 주제를 보면 우주. 철학, 종교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인분들께는 잔소리를 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로 담배 잔소리가 많으세요. 담배 피우지 마라. 얼마나 뭐 건강에 새로운줄 아냐. 아무래도 병원에서 시민들의 건강 뭐 이런 문제가 본인의 직업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께는 잔소리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laughs> 열정과 의지가 넘치시다 보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건강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했고요. 더 열심히 해서 지금도 이제 엄청 고생하시는 캠프 관계자 분들이 다 같이 후보님과 함께 꼭 열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laughs>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혹시 사전 인터뷰 내용을 아시나요? 여쭤봤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지금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 예. 어떠세요? 동의를 좀 하십니까? 아, 우리 사무장님이 예, 뭐 상당 부분 잘 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laughs> 자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의 측근 그러니까 이형진 사무국장님의 사전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별명이 푸바오시네요.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제가 동구에서 푸바오를 만났어요.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마음에 드십니까 이 별명이? 아 저는 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이게. 야, 펜다, 이렇게 이제 불려진 적이 있는데. 아, 이미? 예, 그, 이제, 뭐, 다크 스크리 그때부터 이렇게 좀진하게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우리 딸이, 예, 아, 그 아빠 그 캐릭터 하나 그려줘봐 했더만은, 그걸, 그 펜다를 그렸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예,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따님이몇 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 6입니다 와, 그런데 성인이시잖아요. 그런 예. 성인이 된 딸이 아빠의 아빠를 닮은 캐릭터를 그림으로 음. 그려서 준다고요? 예. 오, 쉽게 상상이 안 되는 않나? 경상도 집안인데요. <웃음> <웃음> 지금 하나하나 좀 일상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예. 실무 지인이 바쁘면 직접 업무를 보는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게 뭐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일까요? 그 일단 저는 뭐좀 직접 하는 스타일이고 예. 노동 조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사람이 많지도 않고 네. 사실 다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고 어 그래서 이제 직접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실무를 하다 보면 실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잔소리가 자꾸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권고도 있고 해서 네, 가능한, 하지 마라. 주변의 권고 때문에요. <laughs>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네. 안 하려고 이제 예, 합니다. 안 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로 어떤 잔소리를 하게 되시나요? 그 이제 실무적인 거죠. 뭐 해놓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 아니야?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어.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예. 그게 뭐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음. 바쁠 때는. 또 예, 그 굉장히 괜히, 본인이 그, 더 힘들어지잖아요 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아니 다른 분들 도 잔소리 들으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laughs> 쉴 잠은 있으세요? 예, 잠깐 잠깐 이제 아침에 나와서 하다 보면 어, 차 안에서 이동할 때. 네. 예, 잠깐씩 이렇게. 뭐 어, 일과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루 일과가? 저는 보통 아침 이제 여 시부터 움직이는데 예. 그 중공업. 현대중공업 앞에 출근 인사를 네.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 같으면,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이제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고, 이제 일하고,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해서 네. 선거운동하고, 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 중간중간에 이제 기자회견이나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반차나 반반차 이렇게 오. 내어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연차 쭉 서서, 해서 아. 이제 생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그래서. 제가 또 공약 엿주면서 할 네. 테지만 또 네. 울산대학교 요즘의 상황이 울산대학교를 네. 비롯해서 전국의 병원이 지금 비상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도 좀여주 겠습니다 이부의 여러분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주로 쉬는 잠에 멍하니 있는 것 같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시던데 실제로 멍하게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머릿 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에이, 멍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 어, 우주에 대한 이런 <웃음> <웃음> 철학에 대한 네. 종교에 대한 이런 어, 상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이제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 멍하게 있는 시간이, 네. 이제, 저한테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음. 이제 머리에, 이게 좀 심, 이런 것들이 단한 5분이라도, 예. 그냥 그렇게 있으면, 예. 지금 우주 철학 종교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쭙는데요. 음. SNS 동영상 알고리즘이 주로 이쪽이라고요. 실제로 그 지구과학적인 우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계관 쪽의 우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저는 실제로 이제, 그, 그, 과학적인, 과학적인. 부분에서, 아. 어, 그런 이제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예. 예. 그, 재밌더라고요. <laughs>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이, 어, 미처 이상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예. 접하는 거. 예, 상상 이상의 무슨 상상이랄까, 그런 걸막 어. 떠올리게 해주시니까, 해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종교는요? 저는 종교는 뭐 기독교인인데요. 네. 기독교인데 주로 이제 뭐 중학교 때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었죠. 네.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아 종교가 알겠지만. 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음, 네. SNS 알고리즘에 종교 부분이 아, 뜬다니 아, 어, 어떤 거를 <laughs> 굳이 우리가 후보자께 종교를 아, 여쭙는 건 예, 예, 예. 아니고요. 그, 그 주로 뭐 종교와 관련해서는 그 그 성년들의 말씀 이런 것들 어, 좋은 주로, 말씀 예. 찾아보죠 아. 그게 사실일까 이런 궁금증 그런 내용들이 <laughs> 혹시 정책 구상에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예그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하고 있는 이상 그그 그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네? 이런 그러니까 벽을 넘어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 이 뭐랄까 작은 충격 어.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예. 우리 정책 구상이나 뭐 정치를 해법 해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음. 어, 그런 상상력에 있어서 좀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예. 할수 있다는 용기, 뚝심 이런 것들을 예, 예, 배우게 되는 거군요. 예. 오,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새 신선한 글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뿌링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신데요. 얼마 전에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하셨어요? 아, 예, 그런 예, 일이 있으셨어요? 예, 예, 예 있었습니 어떤 일인지? 그 방어진 우리 항에 있는 네. 그 시,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네. 거기 옆자리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달려가봤죠. 달려가니까 이 호흡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예. 그래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하니까 이그 내용물들이 이제 로 튀어나가지고 와아 예, 예. 이분이 심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도가 막혔구나 어. 해서 이제 하임리법을 해서 하니까 이게 나오고 어, 천만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예. 호흡이시작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그 시민께서는 다시 의식을 차리신 거군요. 예, 예, 예. 혹시 그 이후에도 그 만나 보셨어요? 아니요 그 이후에는 뭐 지금 따로 음, 연락이나 예, 이런 예, 건 연락 있지 가졌습니다. 않으셨고 예.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 인사 하고.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왜 뉴스에 안 나왔을까요? <laughs> 아, 기사에 이렇게 예. 제보 되긴 나오긴 좀 나왔더라고요. 어. 그 저기 TV 이런 데는 안 나왔는데 네. 그 저기 신문 기사에. 와, 또, 정말 대단하다고 다들 음. 댓글 창으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요즘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들, 관대 관심사들, 네. 아무래도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승거를 뭐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진보 정치, 그다음에 노동 정치,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찾아보고 있고 예? 관심을 지금은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가끔은 이제 틱톡이나 릴스 이런 영상들 보면서 <laughs>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어, 그런 영상은 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영상에 그런 영상에는 또 네. 보면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어, 우주 <laughs> 뭐. 아~ <laughs> 그런 짧은 종교? 영상에도 우주 종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laughs> 그렇구나 뭐 아주 그~ 예 많은 우주의 얘기들 예. 막 이렇게 올리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laughs> 아, 정말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음. 우리 주변에 있는 어~ 옆집 아저씨 혹은 우리 삼촌? 아빠까지는 예, 좀먼것 같고요. 삼촌 예. 정도 되는 <laughs> 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지금 일상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전 인터뷰를 토대로 드린 건데 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나 이장호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나름대로는 좀 재밌게 살자. 그리고 치열하게 살자. 이두 가지에 제 지향하고 있는 가치인데요. 예, 그래서 좀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데, 어, 주변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예, 제가 저를 평가하기는 그렇고, 예, 아까 네. 우리 사무장님이 여러 가지 평가하셨는데, 뭐 그런 정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뚝심있고, 예, 예.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샵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동구의 현안, 뭐, 건의상,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민께서 같이 듣고 계신다면 함께 남겨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잠만 저이장우 후보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회사 원래 근무 중이셨고 회사원으로서 쭉 동구 지역에서 이 열심히 봉사를 해 오셨잖아요. 지금 연차 쓰고 선거 운동에 예. 나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그 여정이 궁금해요. 네. 예. 저는 91년도에 당시 그 해생병원, 지금의 울산대학교 병원이죠. 여기 입사를 해서 생활하다가 2001년도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동구에서는 뭐큰 사건이었죠. 이 박일수 열사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후 20년 동안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제 폭넓게 하면서 정치적 정치 권력이 이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고. 또 현재 울산 동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구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약 실현에 있어서 나만 가진 강점은 이것이다. 좀 소개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노동당은 매우 작은 정당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에 충분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쟁점, 쟁점을 부각시키고 국민들의 동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노동당 시절에 처음 주장했던 무상급식과 같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울산대의대 울산환원 문제도 비슷한 과정으로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공약들 정말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 딱세 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노동자가 살아야 동구가 산다라는 것은 동구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34년 동안 서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울산대 의대 환원과 그다음에 아이들부터 무상 의료하자는 공공 의료 공약. 그리고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약. 이렇게 에, 꼽겠습니다. 네. 그러면이세 가지 중에 가장 시급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임금 인상이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사실 현대중공업은 대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원하청 근로자들 모두 포함하시는 개념인가요 예 일단 하청 노동자들이 차별이 좀 심각하고 예. 하지만 원청에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씀드린 거고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일순위로 꼽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처우 계산과 임금 인상 부분은 사실은 사적인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예. 해결할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우선 금속노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선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법 안에 사실 차별 해소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예. 저, 이 법을 함께 노동자와 함께 재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 또 중요한 것은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청 노동자들은 현재는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하면 회사가 폐업하거나 또는 자기가 해고당하는 위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 두려움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는 그, 어, 뭐, 경험적으로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에 음. 대해서 회사에서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몸살이지 않고 하층 노동자들을과 함께 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네. 노동자들이 두려움 걷어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울산동구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면 그 노동자들 스스로 단결해서 네. 87년도처럼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해낼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국회의원의 합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이 가장 근본적인 업무가 법안을 예. 만드는 것이니만큼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 노력하겠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은 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도.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지역의 고민거리입니다 인구절벽 지역 소멸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울산 동구의 인구절벽 문제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인구 그저 울산 동구 문제는 산업 노동력의 문제라고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일감이 늘어나면 인력 들어오고 인력이 들어오고 일감이 지속되면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산 동구는 일감 늘어났지만 어,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이유를 보면 임금과 처우가 열악해서 먹고 생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 딱 일만 하러 들어왔다 나가는 예, 거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동구에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 외에도 뭐 교육, 문화, 복지 모든 여건에서 동구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동자들 임금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예. 꼽으신 그 부분부터 예. 딱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해결을 해야 된다. 하면 길이 보인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정치인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도와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산 동구 문화복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세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본사가 현대중공업 본사가 서울로 가버려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적으로, 어, 봐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봉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그 산업단, 산업지역에 어떤, 어, 지원을 위해서 지방교부금을더 늘리는 것도 음.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구에서는 특히 이제 연포 양정동이 과거에 98년도에 북구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네. 북구가 생길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동구로 재편하는 것도, 재편제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재편제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때 연포동이나 네. 양정동을 동구로 가져오는 거죠. 아, 북구에서 동의하실까요? 쉽지 않겠지만 <laughs> 과거에 넘어가는 걸 동구가 동일해 줬거든요. 예. 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다. 네. 생각합니다. <laughs> 아, 저희 이미 북구 지역 후보들과 대담을 다 끝내버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 기회가 없어졌네요. 예, 북구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자, 동구 지역은요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지만 또 어촌 환경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 저도 뭐 그쪽에 설도부터 방어진항까지 자주 이렇게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하는데요. 어, 우리 방어진항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왕이었습니다. 그 일본의 마루 마루와 니치로라는 일본 최대 참치 업체가 본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쇠퇴해서 지금은 뭐잘안 되고 있는데 이3 0년전에 오징어가 굉장히 풍을 이뤄가지고 예. 어뭐 괜찮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오징어도 잘안 잡히는 있고 네. 요즘 잡히는 건 용가잠입니다. 용가잠이 네. 국내 이제 수요의 60% 이상을 방어진에서 잡아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현재 이제 김종훈 구청장의 주도로 이제 중국의 푸광 국제 무역 운영 기업이라는 회사하고 수협이 협동해가지고 방어진 용가잠이 수출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 20분만에 온도를 영하 80도까지 낮추는 급속 냉동 기술 음. 그리고 시설 부지 확보 그리고 설비 투자 어, 운송로 확보 이거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그 방어진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의 예. 먹을거리도 예. 본격적으로 마련을 해주겠다. 예. 또 그걸 그 길을 수출을 통해서 좀 예.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용가자미 같은 경우를 특화시켜서 동구청에서 이제 캐릭터도 개발하고 했는데,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캐릭터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가자미 요리를 좀잘 개발해서 음. 먹거리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예, 예를 들어 뭐, 뭐, 가자미 빵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자미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예, 동구 방어진 그 업과 더불어 가지고 관광 문화 개발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 예를 들어 방어진 주변이나, 지금 침체되어 있는 전화시장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전화시장 같은 데를 특화 거리로 먹거리 거리로 음. 개발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으시네요, 이정우 후보님께 네. 실시간 네. 댓글 창으로 동구의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구의 교육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구의 일단 선생님들이 그 신임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말은 오래된 실력 있는 오래된 선생님들이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동굴을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학업 능력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음. 울산 지역에서 그리고 교육 시설 면에 있어서도 체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없이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그 교육청에서 경험 있는 분들을 선생님들을 우선 배치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저는 좀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의료 공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어, 요즘에 동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의료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그 굉장히 이제 우리 환자분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노동조합이 제가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으로 항의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왜 생겼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전 세계적으로 뭐 의사들이 파업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게 이제 저는 뭐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에 좀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모호한 게 뭐냐면 사실상 의료를 아예 사회주의적 체계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운영하는데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자유롭게 운영한다 그러면 의사 수를 뭐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 구조에 맡기면 되는데. 의료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저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이제 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에는 울산 동구와 울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울대의대가 울산으로 좀 와야 된다. 완전히 환원돼야 된다. 그래서 네. 울산 지역의 의사 숫자가 전국에 제일 적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울대의대 환원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년 전부터 울산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을 제가 처음 맡았습니다. 맡아서 초대 집행위원장을 했는데 이 문제에 집중해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2021년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의대가 당연히 시정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6년 중에 3년만 내려오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이 문제만큼은 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예, 울산 정치계 전체가 좀 요구하고 그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 다뤄야 되는 예, 문제라고 보시죠. 최근에는 뭐 이제 총선에 나오신 후보님들이 네. 이제 공약에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음,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죠. 예, 예. 이견이 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된다. <laughs> 자체가 그 유법적인 상황이기 있 때문에 예. 바로 잡는 거는 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3426번 님께서 동구가 참 열악합니다. 그러나 귀족 노조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를 타파할 비책이 있을까요? 물어보셨네요. 저는 그 귀족 노조 프레임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현대 중국업 다니는 우리 노동자들 보고 귀족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노동조합도 사실, 뭐, 매일매일 고군분투죠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못 꾸립니다. 노조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것을 귀족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 이렇게 국민들과 분리시키고, 어, 고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국민들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살펴서, 우리 노동자들 위해서 이라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사실 국회 업무라는 게 혼자만의 나 혼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당은 그 매우 작은데 역량 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예. 있고 자체적 노력을 주로 해야 되겠지만 전문 역량을 가지 각 분야의 시민 사회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함께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공우수노조 울산본부장을 경험하고 과거에는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도 했는데요. 우리 노동조합 조합은 25만 명입니다. 대부분 철도, 버스, 택시, 의료, 사회보험, 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소, 항공,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부분의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입니다. 음. 전문가 집단입니다. 뜻을 그래서, 함께 모은다면못 예. 해낼 수리가 없다 이런 예. 말씀이 누구보다도 ]거든요. 현장감 있게 예. 정책 만들고 공약도 실현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각 후보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저희가 드린 질문들 이외에 나는 이 말만큼은 오늘 꼭 하고 갖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예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예 <laughs> <laughs> 중간에 빠졌구나 시간이 없었어. 예아 저는 이제 먼저 지금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TV 토론을 이제 승가 앞두고 하는데 저는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예 국힘당 동구의 후보께서는 그 동의서를 써주셨는데 우리 민주당 후보께서 예, 제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좀 안타깝고 정책 선거를 하는데 이좀왜 정책 선거를 하자면서 이렇게 하는 게좀 너무나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보수 양당의 극한 대립 정치가 나라를 저는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살리겠다, 민생 돌보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극간 감정 정치로 국민들또 대립하게 만드는 거대 양당 정치가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많이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를 욕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는 한통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비정규법 만들어서 2중 3중 노동을 만들었고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해서 임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노조할 권리 2, 3조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시작했고, 물적 분할과 본사이전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권의 비유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정치 속임수에 휘말려서 주권을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도 차악도 아닌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나쁜 놈들 중에 덜 나쁜 놈을 선택하다 보면 항상 나쁜 상황만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만큼은 노동자들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노동자들이 힘이 되는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우입니다. 오늘 어, 이장우 후보님과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울주군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